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추억의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. 만드는 것보다는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먹어볼 겁니다. 여러분, 어렸을 때 아니면은 요즘도 길거리에서 많이 팔긴 하는데 염통꼬치라고 다들 아세요? 저는 집 앞 문구점에서 그거를 피카츄 돈가스랑 같이 팔았었거든요. 그게 저 때는 한 개에 300원이었나? 근데 지금도 아마 3개에 1,000원에 그렇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염통이란 게 처음엔 모르고 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의 심장이더라고요. 근데 알고 먹어도 맛있으니까 저는 항상 먹습니다. 근데 염통꼬치가 1,000원에 3개니까 좀 비싼 편이잖아요. 근데 마트 갔는데 염통꼬치가 팩으로 100개짜리 들어있는 걸 파는 거예요. 9,600원에.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. 염통꼬치인데요, 이게 10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냉동으로 된 게. 이거를 9,600원에 주고 샀습니다. 소금구이 해먹으려고 소금하고 후추, 양념구이도 있잖아요, 양념 찍어 먹는 거. 그러니까 양념 소스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지금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피카츄 돈가스 했을 때 그 소스거든요. 근데 좀 덜 졸였어요. 그러니까 카드 보시고 피카츄 돈가스 레시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팬에 기름칠을 좀만 해줄게요. 이거는 전기팬이에요. 이거를 후라이팬에 꾸밀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전기팬에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100개 한 번에 꾸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올려줄게요. 이거 가면서 소금구이는 소금도 이렇게 뿌려주고요. 만들어놨던 소스를 쫙 발라서 먹어봅시다. 일단 소금구이부터 먹을게요. 이 맛이야. 이번에 양념.
제가 꼬치를 25개 먹었는데요. 제가 앞에 100개라고 꼬치를 소개했었잖아요. 근데 100개가 아니라 50개더라고요. 50개에 9,600원. 그러니까 가격은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대로겠죠? 이거는 뭐 요리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평소에 또 먹는 입으로 넣고 삼키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무편집으로 먹는 부분은 아주 통으로 싹 다 내보낼 테니까 좀 길어도 뭐 짧은가? 먹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. 그래도 영상 길이가 좀 있어도 좀 이해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모습까지 다 보고 싶다 하셔서 통째로 다 넣을게요. 저는 마트에서 샀고요. 이거를 마트에서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판다니까 여러분들 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염통꼬치를 먹어봤는데요. 이거를 아직까지 많이 파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저 또한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